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아유아57 가봉입니다. 자, 오늘 할 컨텐츠는 바로 저희가 엑스포를 기념하고 400화의 출시를 기념해서 오리진 함선들을 쭉 깔아놓은 관함식을 열었어요. 다 같이 오리진 함선들 지상에서 그리고 공중에서 한 번씩 감상하시면서 오리진 점프웍스 브랜드의 함선들을 구경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자, 그러면 오리진 관함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M50 레이싱 함선입니다. 1인용 레이싱 오리진 함선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85X 2인용 쿠페 같은 자가용 오리진 함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배가이 시리즈입니다. 네, 배가이 시리즈 중에서 125A 전투용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것은 하얀색은 배가이 오리지널 배가이입니다. 하얀색 배가이는 135C 바로 배가이 시리즈 중에서 화물을 담당하고 있는 함선입니다. 자, 그 다음은 300i 시리즈입니다. 하얀색 300i는 300i 오리지널입니다. 제 기본형 300i예요. 자, 그 옆에 있는 노란색 라인이 그어져 있는 것은 315P 300i 시리즈 중에서 탐사선 선도기 역할을 하고 있는 함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빨간색 라인이 그어져 있는 300i는 325A, 300i 시리즈 중에서 전투 및 순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검정색에 노란색 데칼이 되어 있는 거는 350R, 300i 시리즈 중에서 레이싱을 담당하고 있어요. 오리진 브랜드는 레이싱 함선이 총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400i입니다. 자, 이번 3.15에 새로 구현되는 오리지널 신규 함선 400i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세한 리뷰는 400i 리뷰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400i 옆으로 이제 오리진을 대표하는 대형 함선 600i 시리즈가 있는데요. 600i 시리즈는 총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600i 익스플로레이션 탐사용이고요. 하나는 600i 투어링 여객 및 관광용인데, 지금 제 옆에 있는 거는 600i 익스플로레이션 탐사선이고요. 그 멀리 있는 게, 아, 여러분 잠시 소란이 있었습니다. 자, 다시 관람식을 맞아 진행할게요. 사바이드에 있는 600i 이제 익스플로레이션 600i 탐사용 버전이 이렇게 있고요. 그 옆에 600i 투어링, 600i 관광용 버전이 있는데, 둘의 차이점은 일단 기본적으로 외형적인 차이점은 아래쪽에 차량 탑재용 그 경납 행거가 있냐 없냐 차이예요. 그걸로 알아보실 수 있지만 그외 외관적인 건 똑같기 때문에 사실 위에서 봐서는 구분이 잘안 됩니다. 600i와 600i 투어링, 이제 오리진을 대표하는 대형 함선이 되겠습니다. 둘다 이쁘죠? 자, 그 옆을 길쭉하게 자랑하는 이 함선, 바로 오리진사의 캐피털 함선이자 현재 게임 내에서 구현된 유일한 캐피털 함선인 바로 890 점프입니다. 제가 아직까지 그 리뷰 영상을 따로 찍진 않았어요. 언젠가 찍을 예정인데 너무 넓어가지고 리뷰 영상만 30, 40분 걸릴까봐 아직 못 찍고 있었어요. 아무튼 890 점프 어마무시한 크기, 빌딩 하나를 옆으로 누워둔 듯한 그 정도의 크기에 자랑하는 바로 캐피털 함선, 지금 현재 스타시티즌 우주를 대표하는 아주 큰 함선이 되겠습니다. 멋있죠? 거의 하나의 빌딩 같죠? 이 랜딩 기어가 얼핏 봐서 잘 느껴지지 않겠지만, 여러분 아파트 하나의 집만 해요.
그 정도 크기에 자랑합니다. 자, 옆에 사람들이 쭉 모여 있는데, 자, 사람과 비교를 해보시죠. 자, 뜨거운 느낌입니다. 자, 인간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 저 위에, 저 높은 위에 삼선이 있는 이런 느낌의 890 점프가 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자, 그러면 지상에서 뷰를 마치고 이제는 상공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오리진 삼선들을 상공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 지상에서 봤던 삼선들이 이렇게 쭈루룩 서 있는데요. 자, 제일 먼저 앞에 있는 레이싱 삼선 M50부터 시작해서 85X, 100i 시리즈, 300i 시리즈, 400i, 600i, 850 점프가 이런 식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오리진 삼선들 직접적인 이제 크기 비교가 되시죠? 관함식이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리진 함선들이 쭉 깔려되어 있고, 거대한 캐피터 함선부터 대형함, 그리고 이제 소형함까지 여러가지 시리즈들을 가지고 있는 스타시즌 세계관의 럭셔리 브랜드를 담당하고 있는 아주 함선 좋은 함선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사실 성능적으로는 조금 부족함이 있는데, 외형적으로 사람들의 우주뽀가 그 약간 기분을 충족해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리진 점프워크 관함식이었습니다. 자, 즐겁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리진 점프워크 불꽃샷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유바! I didn't go 함부로 가까이 오지 마요. 너 쓰러져. 아이. 아, 진짜. 가까이 오지 말라고.